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즐겁게 놀다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친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서로 이야기해서 잘 풀어나가기도 할 거고 다시는 그 친구랑 놀지 않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친구는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생김새가 다르듯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건 어쩜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오늘 동화 속 주인공 꼬꼬도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된답니다. 과연 꼬꼬가 원하는 친구를 찾게 되었을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집 나간 꼬꼬. 꼬꼬는 꼬끼오와 함께 사는 잠꾸러기였어요. 꼬끼오는 아침 일찍 일어나 꼬끼오! 하고 소리쳤죠. 아, 난 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잠꾸러기 꼬꼬는 꼬끼오 때문에 늦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아, 꼬끼오 소리가 시끄러워서 함께 못 살겠어. 집을 나갈 거야. 꼬꼬는 연못가에 혼자 사는 꽥깽이를 찾아가 말했죠. 얘, 우리 함께 살자. 어, 그래? 좋아, 꽉꽉. 그래서 꼬꼬는 꽥깽이와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물을 좋아하는 꽥깽이가 물에서만 살려고 했거든요. 어, 나는 물이 싫어. 물에서는 못 산다고. 꼬꼬는 화를 냈어요. 어, 꽥깽이 너하고도 더는 못 살겠다. 꼬꼬는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나온 꼬꼬는 하염없이 걸었어요. 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 부엉이한테 가보자. 꼬꼬는 숲속에 사는 부엉이를 찾아갔죠. 부엉아, 우리 같이 살자. 그래? 좋아. 그룹. 그렇게 해서 꼬꼬는 부엉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끄럽기는 꼬끼오와 다를 바가 없었죠. 부엉이는 낮에는 잠만 자고 밤이면 시끄럽게 떠들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 수도 없었답니다. 부엉! 부엉! 아우, 시끄러워. 제발 잠 좀 자자. 결국 꼬꼬는 부엉이하고도 헤어지고 말았어요. 아, 이제 어디로 가지? 꼬꼬는 한참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어요. 원앙이, 꺼병이, 짹짹이, 까기. 아, 그래도 꼬끼오가 제일 나았어. 꼬꼬는 꼬끼오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꼬꼬는 다시 꼬끼오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꼬끼오야, 네 곁을 떠나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우리 이제 다투지 말고 정답게 살자. 꼬끼오는 꼬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래, 나도 늦잠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날게. 꼬꼬와 꼬끼오는 서로 꼭 껴안았답니다. 꼬꼬가 진정한 친구란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해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